에휴, 나 가까운 데를 놔두고 너도 참. 야, 저 집 난리 났더라? 왜? 아, 잃어버린 아들 있었나 본데 나타났나 봐. 나도 들었어. 대표님 동생 있다고. 근데 진짜 찾았다고? 아, 그런 모양이던데. 야, 누군지 몰라도 팔자가 팔자선 대로마냥 마냥 쫙 폈네. 로또 아니야, 로또. 어떻게 생겼어? 대표님 닮았어? 잘은 못 봤어, 뒤통수밖에. 잘 먹었습니다. 왜 더 먹지 않고? 많이 먹었어요. 아무래도 아닌 것 같지 않아? 왜? 뭐 기억 못해서? 보통 다 네 살 때 이건 거의 못해. 뭐? 무슨 소리 했어? 어, 아니에요. 제 옆으로, 제 옆으로. 예, 예. 아, 와. 여기요? 과일 먹어. 진짜 준혁이든 아니든 내가 누나니까 말라도 되지? 복숭아 먹어봐. 맛있어. 아니요. 사과 먹겠습니다. 반항이니? 장난이야. 할아버님. 어이구, 이놈의 자식. 할아버님 다 챙길 줄 알고. 아, 이제 준혁이 어렸을 때 이웃집 손톱 여기에 찔려가지고 상처 나고 그러지 않았냐? 예. 근데 여기 아직 있나? 흉터가 남을 정도는 아니었는데. 아, 봐봐. 혹시라도 아직 흠이 여기 있는지 아냐? 난 눈이 안 좋아서. 있나 그게 아직. 미안하지만 좀 볼게. 아, 먹어 괜찮아. 본 적 있냐? 글쎄요. 아, 왜? 있어? 아, 그게 아니라 이 상처보다 더 진짜 결정적인 게 있는데. 뭔데? 준혁이 복용수술이 좀 이상하게 됐었잖아요. 복용수술? 아니, 민혁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수술을 시켰는데 한쪽 실밥이 좀 일찍 풀리면서 모양이 이상해져서 다 보고 웃었잖아요. 어, 그랬다 맞아. 확인해봐. 아, 그걸 어떻게 확인해? 아, 뭐 어때? 해봐. 저기 미안한데, 너 복용 수술했냐? 네? 네. 언제 했는데? 그건 잘...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되게 어릴 때 한 거네. 맞네, 맞아. 내가 뭐... 한 가지만 좀 확인해봐도 되겠냐? 수고했다. 과일 먹어. 어떻게 됐어? 예, 맞아. 아, 예. 아이고, 빨리 좀. 저기로. 예. 이리야, 빨리. 어떻게 됐어? 맞아? 글쎄, 그게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응.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 건 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던 모양은 좀 다른데 그러면 모양이야 뭐 크면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,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맞다는 거지? 뭐?